2005년 7월 이후에 2회 이상 위장재림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정말 8번의 위장재림을 한 사람을 추천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대법원의 인사 기준을 받아보고 거기에 부합했는지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야지, 사실상 이런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이거 대법원에서 스스로 이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회를 했던 생각합니다. 주소지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그런 지금 사과할 필요 없고요. 네. 팩트를 말하세요. 손 의원 생각도 지금 이렇게 그 위장 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하나도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왔습니다. 청와대 그 실대 배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대 배제 원칙에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시,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시, 위장 전입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지금 장진호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 위장 문제, 위장 전입 문제에다가 저는 거기에다가 세금 탈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투기, 세 가지를 들어서 과연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서 선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좀 대법원이나 또는 여러 기관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제 뭐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봐야 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이런 크고 작은 허물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는 저 자신부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정직성을 호소해서 가사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법규정을 위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정직한 태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사과와 함께 이해를 구하고 후보자가 당시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점도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할 때 가장 높은 그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예.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원 일과 그다음 자녀 양육에는 대부분의 생활을 어머님께 의존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비겁한 답변이고 아까 말씀하신 솔직하게 예, 송구합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친정 어머니의 지인 집에 위장 전입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겼다. 이게 해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식사 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해봤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갖고 제가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전형적인 저희가 지금 나온 의혹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딱지 장사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이은혜 후보자의 주민등록이 어머니의 딱지 장사로 이용됐다면 그건 공범이에요. 이거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긴 상태여서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예, 죄송합니다. 판사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한테 맡겼다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지금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는 기억 안 난다. 그럼 이 의혹을 어떻게 풀죠?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아니,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청문위원이다 그러면 후보자의 답변에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죄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멀쩡...